KBS 연중기획 문화각회의 순서입니다. 한국과 중국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청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현대미술 흐름을 비교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격자무늬 기하학적 구조 속에 자연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와이파이로 상징되는 초연결 사회 속에서 고민하고 성찰하는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제9회 청주국제현대미술전이 개막됐습니다. 평면과 입체 영상 등 현대적 표현 방법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한국과 중국 작가 18명이 작품 50점을 선보였습니다. 두 국가의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작가들의 의식과 철학은 미술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들을 한 번에 관람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이들한테 되게 귀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중국 작가들은 억압되고 통제되는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는 메시지를 작품 속에 담아내 인상적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현대미술의 중심으로 그 다양성과 매체의 실험성, 작가들의 예술성을 같이 공유하며 전시하는 한국과 중국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